네, 그럼 이번에는 이재수 춘천시장 모시고 지역 현안 관련해서 좀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곳 봄내극장은 지역 문화 예술의 중심으로 이제 자리매김했는데요. 근 50년 만에 리모델링을 통해 새 단장이 됐습니다. 네.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보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제야 이게 교회터였구나라고 하는 걸 아시게 되었을 텐데요. 이게 100년이나 역사를 갖고 있는 중앙교회 터예요. 근데 70년대, 80년대에는 교회가 종교적 기능만 한게 아니라 문화적 역할도 상당히 했었거든요. 그런 정말 문화 공간으로 있었던 이 시설이 디등급이라는 거 이유 때문에 누가 다 허물고 다시 짓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전통도 살리고 그때 그 문화적 기능들을 계승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런 판단 때문에 저희가 다시 좀 돈은 많이 듭니다만 리모델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춘천을 대표하는 문화 명소로 새롭게 태어날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이와 관련해서 문화 배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가 갖고 있는 힘이 뭔가 역동적이고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힘을 되살려내는 그런 힘들을 갖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을 텐데요. 그래서 문화 배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더 활력을 좀 얻게 하자. 그런 것으로 저희가 다양한 문화 공연들을 갖고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비단 공연장에서만 보는 이 아주 우수한 훌륭하고 멋진 공연들을 시장터에서도 보게 되고 학교에서 또 아파트에서 또는 거리에서 공원에서 늘 쉽게 접하는 그런 공연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춘천시는 그동안 보행자 중심의 도로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도로 환경 어떻게 바뀔지도 좀 궁금한데요. 설명을 해 주시죠. 춘천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연간 1,000만 명이라고 하면 놀라실 분들 많을 거예요. 저희가 삼악산 호수케이블카가 춘천의 새로운 명소로 등장하면서 이제 2,000만 명 모시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춘천이 도로가 꽉꽉 막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도시가 매력 있게 생각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도로를 자동차만을 위한 도로가 아닌 걷기 좋은 도로를 좀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넓히는 게 자동차를 위해서 넓히는 게 아니라 자전거와 사람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그래서 정말 누구나 와서 걷고 싶고 또 산책하고 싶은 그런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사업들을 시작했어요. 그첫 사업이 소양 2교서부터 공지청까지 2.3km 구간인데요.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로 이제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을까요? 일자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춘천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도시인 건 분명한데, 그렇게 또 절망적이지만 않았던 게 춘천의 바이오 산업이 이 코로나 시기에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 주목도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코스닥 상장도 새롭게 된 그런 기업도 있고요. 작년에 무려 바이오 영역에서만 7,6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그 전보다 한 20배, 30배 이상, 또 어떤 기업은 700배나 매출이 신장된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련의 이런 사업들이 춘천을 매우 희망지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춘천이 빅데이터 중심 도시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각종 다양한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게 됐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빅데이터가 춘천에 있을 거예요. 이거와 연동된 다양한 기업과 사업들이 춘천에서 아주 다양하게 펼쳐질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